2021년에 대박나는 띠? 숨만 쉬고 있어도 좋은 띠? 표현을 하자면? 그래도 올 게 너무 많은 띠들.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을해생이 27살인데 굉장히 좋은 운이 들어와요. 결혼 운이며, 내가 취업 운이며, 시업 운이. 금전도 이렇게 와닿아 있고, 어린 친구이지만 문서도 받는 운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운이에요? 하고, 이렇게 이제 사랑도 알콩달콩 할 수 있고, 2021년에는 그냥 진짜 숨만 쉬어도 좋은 일이 있을 듯한 을해생 27살이에요. 그리고 이제 병자생 26살들. 그동안 너무 방황 많이 했어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나 군대를 갔다 와서 방향을 정하지를 못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취업이 잘 되는군요, 여러분. 내 직업이라든가 이렇게 안정이 되는 운세가 들어서, 부모님께도 좀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한 해? 아주 대박나는 띠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사생 45살이에요. 삼재가 나가는 삼재이기도 하지만, 그냥 먹을 것도 생기고, 이득도 많고,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화목이 되고, 화합이 되고, 식구들이. 좀 그런 한 해가 되는데, 이득이 많겠어요, 정사생들. 그리고 좀 활발한 한 해가 될 것 같고, 아프신 분들은 좀 쾌차. 몸이 좀 그만그만 해주 좋아지는 운세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유생 41살이에요. 이제 시작의 의미가 있는데, 굉장히 활발하고 역동적인 그런 운세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결혼의 운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승진의 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갑인생들 48살이에요. 이분들이 이렇게 승진이 더뎌. 고집도 있고 뭐 아무도 잘 못하고 해, 이 친구들이 원래. 근데 직장 내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 있고 인사받을 일이 있고, 2021년에는 내가 문서를 사둔 게 이득이 있고 금전의 이득이 있고 자손으로도 이렇게 좀 평화로운 그런 해가 돼서 제가 보기 굉장히 대박나는 한 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경술생이요. 52살인데요. 모든 게 일사천리로 흘러간다고 그러죠. 마음 먹은 대로, 뜻 먹은 대로 흘러가는 그런 한 해가 되는데, 금전이면 금전, 문서면 문서, 내 사업이면 사업, 확장의 운세가 많고요. 이득이 굉장히 많은 운세예요. 그래서 너무도 바쁘고 활발한 한 해가 되실 것 같아서 초대박의 경술생입니다. 그 다음에 갑신생 77살이에요. 이분들은 집안에 이제 겹경사도 있고 문서의 이득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집안에서 애가 먹고 끓고 있던 것들, 자손의 그런 근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개인을 보면 대박나는 한 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갑자생 38살입니다. 38살들은 아유 세상에, 아유 당첨이 될 모양이야. 한번 이렇게 청약도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방면으로 직업군이 여러 군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원래 갈로이 좀 많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쥐처럼 모은다고 하죠. 근데 금전을 내가 모으려고 안 해도 숨만 쉬어도, 이렇게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감 나면서 감이 똑 떨어지는 그런 운세가 들었으니 얼마나 좋은 운세예요. 먹을 것도 풍부하고 얻어질 것도 많다. 이 지금 코로나19 때 진짜 이렇게 대박의 운을 만나서 좀 사업도 활발해지시고요. 그동안 주춤했던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는 그런 운세가 들었고, 그 다음에 오른 배우자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자생 50살이에요.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 2019년에, 2020년에 문을 닫은 분들 계실 거고, 장사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직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참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내셨는데, 2021년에는 나에게 절호의 기회가 오고, 누가 나를 막 도와준다 그래. 막 떠다줘, 재수를. 운이라는 게 나는 이렇게 운이 없을까 그랬는데, 운세가 대박입니다, 임자생들. 하시는 일이나, 그 다음 직업군으로 볼 때도 좀 화이팅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을사생 이제 57살이에요. 을사생들도 굉장히 힘들게 넘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2021년에는 나에게 좋은 기운이 다가오고요. 새로운 터에서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이동 변사가 많아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시게 되는데, 내가 생각을 잘해서,
이동하는 부분은 조금 생각만 더 하시면 실수가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얻어지는 게 많아요. 나를 도와주는 귀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한 해가 되는데요. 이제 쉬운 일곱 성주가 들었잖아요. 여기 일곱의 성주가 들으신 분들은 성주님이 편하셔야 됩니다. 성주를 편하게 해놓으시면 굉장히 좋은 일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우생 쉬운 세 살이에요. 기우생들도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용이 물 만났다고 할까요? 내가 원하는 거, 아우, 재테크도 하고 싶었는데 주춤했던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금전의 손실이 있었던 것들, 사업에 주춤했던 것들이 좀 활성화를 띠는 그런 운세가 들었고, 가족 간에도 좀 화합이 되고, 자손에 근심이 있는 분들, 효자 자손, 자손으로 해서도 좀 안정이 되는 운세가 들어서 하시는 일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굉장히 편하게 들어오시고요. 특히, 내가 문서에 변동이 들어오는데 이득이 되는 문서라고 합니다. 내가 을묘생 47살이에요. 이제 직업, 직장인은 안정치세. 그리고 이제 금전도 많이 힘들고 좀 이렇게 안정이 안 되고 들쑥날쑥했던 그런 2020년까지를 놓고 보면 올해는 조금 이렇게 박진감이 있고 좀새 출발하는 의미도 있고요. 내가 가정에서도 좋은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신 분이나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 내가 이렇게 결혼의 운세도 있고요. 내가 좀 올해는 좀 편안하게 살아가는, 좀 안정이 되는 운세가 들어서, 사랑이나 경제적인 거나 내 사업이나 굉장히 활발한 운세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일곱 성주가 들어셨네요. 중년 성주가. 이 성주는 뭐냐면 살아가시는 터전에 집 주인을 말해요. 이 성주신이 좀 움직이고 난동이 나는 시기인데 이분들이 눈을 감으면 오는 재수가 막아집니다. 그래서 성주를 편하게 해놓으시면 10년이 되길 하다 그래. 3년은 돈을 왕창 벌고 나쁜 3년도 편코 그저 그동안 3년도 그냥 무사무사하게 갈수 있는 그런 10년 대길의 운세가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을묘생 여러분들, 그동안 좀 불안정한 삶을 사셨다면 좀 안정되는 추세고, 금전도 편코 하시는 사업도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렇게 이제 대충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 이분들이 숨만 쉬어도 대박이 납니다. 말 그대로. 굉장히 대박이 나는 운세가 들었고, 대박, 그럼 뭐에 대박? 금전 대박, 사업 대박, 가정을 해서 대박이 나는 그런 일이 있고, 문서 대박이 납니다, 여러분. 해서 투자를 하셔도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되실 거니까, 시험 보시는 분도 합격률 좋으시고요. 이상으로 참고하셔서 2021년에는 다 거머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